여기 어디야? 오늘은 김포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뒤 배경이 만만치 않죠. 여기 제가 무슨 공간에 온 것도 아니고 시청에 온 것도 아니고 도청에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페입니다. 저도 말만 듣고 지난번에 한번 저 혼자 와봤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를 보여주겠다. 맘 먹고 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쪽이야. 아, 이렇게 걸음이 빨라. 여기는 뭐야? 여기? 어때 어때? 드디어 왔다. 왔어. 아, 엄청 크네. 와, 이거 봐. 멋있지? 얘가 되게 비싸겠다. 엄청나지? 이게 다 돈이야, 이게 다 돈. 아니, 아니, 저거 좀. 샌드위치 두 개. 저 세트만 해도 두 개? 장... 여기 세 개? 이게 아니 뭐 들어올 때마다 점점 남아서 저 위에 돼 억대 억대 봐봐 저기 있어 하나가 이거 봐봐 저 위에도 어마어마하잖아 내가 안 놀랬겠어 이게 아, 이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데리고 왔구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소품들이 다 비싼 거라는 거지 여기 봐봐 이런 소품들, 어?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그래? 와, 이런 것들, 또, 여기에 이런 대리석들. 에스프레소 샵 뽑는 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오, 저 커피 추출기? 어디 봐. 그러네. 여기가 카페인지, 백화점인지. 여기는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 먼저 점심 먹을래? 그래. 밥 먹어. 배고파. 당신이 오더를 해. 알았어. 마스터 컬렉션? 힐 카트? 마스터, 이거 뭘까? 블랙 그린. 티야, 티. 티야다. 이게 티네. 오. 우리 옛날 말로 영양갱, 욕강 있네, 양갱. 엄청 많아. 이런 빵들. 이야, 많이 나갔네. 이거 맛있었어, 이거. 이거 먹어봤어, 내가. 이거 맛있어. 소금빵이 너무 짜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리를, 음식을 받는 거야. 1층은 푸른색으로 해가지고 여름을 상징했대. 그래서 1층은 파란색이야. 아,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래서 위에는 여름, 저기, 봄, 여름에 있어서 노랑과 뭐, 그린, 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사이즈 보고 놀래서 왔으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겠지. 근데 설명 우리 밥 먹고 들으면 안 될까? 나 배고픈데.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밥 먹자고.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오세요. 오세요. 아우, 너무 크다, 그지? 너무 커서 보여주려고 왔어. 그러니까요, 너무 커. 큰 컨셉이야. 여기는 룸이 있어. 그러니까 카페. 룸이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어. 예야. 그래서 6명 이상이 되면은 룸 이용 시간은 2시간입니다. 네. 잘 꾸며놨네. 잘 꾸며놨지. 근데 방마다 다 특색이 있어. 여기는 뭐, 한 10명도 안 채우겠어. 여기 예약이 돼 있네, 이렇게. 12시 15분에서 2시 15분까지. 8명. 예약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여기 색감이 다 틀려. 다 느낌이 다 틀리게. 와우. 금 타이어. 금색이네. 금색이야, 금색. 금빛 황실해서. 그래서 그냥 뭐 와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럴 수가 있어서 내가 짜잔, 여기도 또 다르잖아. 방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룸을 예약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2시간을 예약했어. 우리는 여기에서 식사를 할 거야. 확실하게 주문했는데 배우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엄마가 제대로 슈팅 스타가 됐네. 땀을 이렇게
재원이가 나중에 보고 울겠다. 왜 자기 안 내려갔냐고? 아니 나는 그래. 많이 어때? 환상이야. 맛있고 이 면발이 내가 좋아하는 딱 그 스타일로 한 건데. 뭐야? 고기는 조금 딱딱해 보이는 것 같다 했는데 막상 입안에 탁 넣는 순간 와 아닌데? 쏙 그런 게 좋아. 어 그래? 이게 아주 완전히 싹싹 비었구나. 대단하다. 폐지 거 어디 있는지 다 넣었어? 어, 저 앞에 있어, 저 앞에. 오호. 오호. 나 같았으면 또 몰라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냥 완전히 웅장한 이걸 다 어떻게 구상하셨어요? 지금 이제 시내가 이제 비잔 시내다 보니까 제일 큰 카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파사 카페라고 1,050명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2,200명이 들어갑니다. 석상까지 2,500명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제가 저 집사람이 여보 김포에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오늘 와봤는데 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지금 인터넷은 3,600평이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별관까지는 4,800평입니다. 별관까지 4,800평. 여자 파우더로 찍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짜잔. 어? 어?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이고? 여기일 것 같다. 어? 어? 이거 화장실 맞아요? 화장실? 나의 모습을. 찍으면 수전 보세요. 여기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물이 어디서? 짜잔!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 뒤에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소품들이 장난 아니야. 이거 가구점 같다 생각했더니 LA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네요. 포지티브 아트 센터입니다. 5층에 여기 관장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들이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요. 여기 포지티브 카페에 5층에 오시면은 이런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색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누구 작품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저 알렉산더 그란트라고요. 그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추상 작가고요. 문자를 활용해서 시각화하시는 문자 추상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 예, 이제 보시면 네. I was born to love, not to hate. 나는 서울에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모든 작품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이 뜻은 사랑이 법보다 위에 있는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에 보시면 그 구절이 보이시죠? 아. 예, 여기도 보이시고. 아. 이게 아까 저기 써 있는 말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부분들을 보시면 그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여서 문자 추상으로. 문자 추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는 헬렌 식스스나 이런 유명한 여성학자들이나 철학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개념적인 작업을 개념적인 철학적 사고 방식들을 작업에 이제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는 만트라라고 기도문이 속으로 읊조리는 기도문이라는 뜻의 제목으로서
보다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그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각성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성하고 반성하고 변화해라. 예. 여기는 이제 늘 관장님 또 다른 작가 분들이 또 이게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언제나 와도 볼 수 있나요? 이 전시는 2월 11일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3월 달에는 다른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전시 좀 이제 길게 하죠. 아 네 예. 그러네요. 예. 캘리포니아 추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 네. 안쪽으로 가셔도 엄청 큰 작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있어요? 안쪽에는 이제 캔버스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형 작품인데요. 많은 컬렉터 분들이 저기에서 그림 감상하는 걸 좋아하세요. 추상 작품이라는 게 얼핏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많은